KT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첩 새 대표이사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신임 대표는 임시주총 직후 KT 분당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직원들에게 미래 비전과 경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주총 발언을 통해 앞으로 KT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인사와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며 KT의 중장기적 발전을 이끌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차별화된 ICT 역량과 창의력을 대해서 해결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장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도장 공정은 크게 전처리, 하도 도장, 중도 도장, 상도 도장 등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통해 입혀진 도료를 단단하게 굳히는 공정을 경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기존 140도에서 20분 동안 이루어지던 상도 경화 공정을 90도에서 20분 동안 진행하면서 동일한 도장 품질을 유지하는 도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도료에는 약 140도 이상에서만 경화되는 멜라민이 함유돼 있었지만 현대차가 새로 개발한 도료에는 멜라민 대신 90도 이상에서 경화되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을 적용해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캠페인에 동참할 후속 챌린저에게 수산물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 행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에게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에서 나온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가 더휴 글램핑 오픈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더휴 글램픽은 총 30동 규모로 캠핑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이원 추추파크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 제공을 위해 글램핑장 전문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휴파크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하이원 추추파크가 글램핑장 확장 운영을 통해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 도개나무 유리나라와 연계해 강원 남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